예. 맞죠? 이거 저번에 너무 맞아? 아닌데. 아, 그렇다. 그렇죠. 그럼 한번더 복습해보지, 그치? 왜, 너는 학교 어떻게 가니? 네, 너는 간다부터 만들죠.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가.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전번에 할 때보다 훨씬 빨라졌네.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씁니까? 할 차례인데 그녀는 쓴다. She writes. Okay, 지우개를 해야겠네. 그녀가 쓴다. She writes.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야, write 야.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어디다 쓰니? 오케이. 뭐라고요?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쓴다. 그렇죠. 귀찮아서 그녀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어디다가 쓴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라이트. 오케이. 뭔가 또 틀리고 있죠. She writes it on the paper. She writes it on the paper. it은 뭐 대신 왔어요? Her name 대신 왔고, 그래서 on the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뭐 많이 써, 많이 써.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다음 계속해서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만들 차례인데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넌 누구 사랑하니?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그래서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Okay. 무엇을 사랑한디야? Who do you love요? Who do you love? 그래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할 차례인데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문장 완성.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 구름들이?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쓴다? The 그렇죠. 그래서 the clouds 자리에 day가 대신 들어가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South. 뭐라고요?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Okay. They는 뭐 대신 왔고? 오케이. Okay. 그래서 sout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묻고 답했다? Where 그렇죠. The clouds 앞으로 비가 R가 가면 되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남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오케이. 그럼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해서 너는 본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본다.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넌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오케이, 그랬더니 공이 많이 들어있나 봐요? I see many balls in the box. 그렇죠, I see many balls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Many balls의 뜻은 뭐고? 그렇죠, 많은 공들. 뭐 많은 공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얘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무엇 이런 옛만 하면 무엇 많은 공. 그래서 many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what 한 다음에 여기에 하다시피 속에 있던 do가 앞으로 나가고요. 얘는 do로 바뀔 수밖에 없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만들 차례고요.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 Your sister meet. 그렇죠. 당연하죠. 유가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오케이. 이 속에는 하다시 만나다 하다시인데 두다 더즈다. 더즈인 이유는? 그렇죠. 그녀가 만난다 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죠. She meets your sister meets.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너의 누나는 만나니? Does your sister meet? 그렇죠. Does your sister meet? 문장 완성. Where does your sister meet?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지.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러면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나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해요? Where does she meet them? 그렇죠. Where does she meet them? 하고 똑같은 규칙이었으니까 she로 바꿔서 대답할 수 있죠. Where does she meet them? At the park. 그렇죠.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she는 my sister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at the park가 그 공원에서니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Where?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she mee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끝났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할 거 올려두었으니까 이제 세루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알게 된 것 같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 어떤 시 있는, 하다시 있는 문장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시 있는 문장 쭉 하다가 다시 하다시 있는 문장 쭉 했어. 그러면 다음번 동영상과 다음번 클래스 카드 세트는 뭐겠어? 다시 어떤 시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관련된 문장 세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어요.